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엄마표, 나물 잔뜩 있습니다. 반찬도 뭐 요거는 진미채고 요거는 아기포고 고사리, 열무, 부드러운 거 하여튼 여러가지 뽕나물, 콩나물, 숙주, 당근, 호박 뭐 먹을때? 뭐 있더라? 무? 하여튼 도라지 여러가지 있습니다. 예. 계란후라이 5개인데 2개 트자뿐. 와. 면상호 매운김치 안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영국순도 핵인싸 주부들의 핫 아이템에 면상호 블랙명 만능 매운장 좀 넣겠습니다. 크림을 망쳐뿐.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 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맵겠네. 비빔밥에는 또 참기름을 뿌려줘야죠. 참기름 한 바퀴. 자, 계란 그냥 박살 내겠습니다. 원래 계란 항상 끝까지 살려두는데 박살. 비빔밥이니까. 잠깐만, 양이 왜 이리 많아? 저 착각인데, 엄마랑 먹을 때랑 착각인데 양이 너무 많네. 예. 먹을 만큼만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억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 먹어야지 근데요. 어디 가야 되는데 다 먹고 가야 돼. 밥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밥이 너무 좀 딱딱하게 돼갖고 햇반 안 돌린 것처럼 재가열 하려다가 그냥 깜빡했습니다. 원래 엄마가 국을 줘가지고 전찌개랑 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그럼 배불러서 남길 것 같아갖고 그냥 빡빡하게 목 메이도록 비빔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얼음물 먹으면 되니까. 매콤하게 맛있네요. 매콤한데 진짜 맛있네요.
목맥에 먹으려고 했는데 목이 안 메이네요. 뭐지? 계란 노른자의 힘인가?
살짝 맵네요. 생계란 좀 추가해야겠습니다. 아, 안 돼. 오우씨, 박살이 났고. 원래 이 정도는 안 매운데, 요즘에 이거 위에 상처가 좀 많아갖고, 위 계양약을 먹고 있긴 한데, 아직 치료가 다 안 돼갖고. 와, 고소하네. 잘하면 다 먹을 수 있겠는데? 지금 잘 안 씹고 잘 안 삼켜진 거 보니 이제 물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최대한 먹어보겠습니다.
아. 와, 여기까지 먹어야겠습니다. 억지로 먹으면 다 먹을 수는 있는데, 야, 물리는가? 안 씹히고 안 삭혀지네요. 다 먹으려면 이거 다 먹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.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뭐 금방 먹겠지만, 저는 좀 많이 씹고 삼키는 편이라서. 와, 이제 딱 세 숟가락. 한 숟가락 더 먹어볼까? 안 삭혀지네. 도전 먹방은 아니었지만 실패. 한 숟가락인데 딱 한 숟가락인데 요걸로 하면 요 숟가락이면 딱 한 숟가락인데 야
아, 오늘도 면상우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엄마표 나물로 면상우 블랙면 만능 매운장 뿌려갖고 계란후라이 해갖고 비벼서 참기름 좀 뿌리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면상우 매운 김치랑. 와 이거 다 먹을 수 있긴 한데 막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먹는데 한 100번 씹어야 삼킬 수 있을 것 같네요. 저는 물리면 이상하게 안 씹히고 안 삼키시더라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